아가멤논의 꿈, 함선 목록. 다른 신들과 전차를 타고 싸우는 인간들은 밤새도록 잠을 잤지만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여주고 수많은 아카이오 이족을 그들이 함선들 옆에서 도륙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궁리하느라 단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거짓 꿈을 보내는 것이 역시 상책인 듯했다. 그래서 그는 거짓 꿈을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거짓 꿈아, 서둘러 아카이오 이족의 날린 함선들이 이곳으로 가거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를 찾아가 내가 이르는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라. 그에게 장발의 아카이오 이족을 당장 무장시키라고 일러라. 이제야말로 트로이아인들의 길넓은 도시를 빼앗을 때가 되었다고. 그 가닥은 올림포스의 궁전에 산 여러 불사신들이 헤라의 간청에 모두 마음으로 받고 마침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의 머리 위에 재앙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자 꿈은 그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꿈에 재빨리 아카이오 이족의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찾아가 보니 그는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주위에 신성한 잠이 쏟아지고 있었다. 꿈이 넬레우스의 아들 모습을 하고 그의 머리맡에 서니 네스토르는 원로들 중 아가멤논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꿈의 신은 그에게 말했다. 자고 있군요. 말을 길들이는 현명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백성들을 돌보고 그토록 많은 일을 걱정해야 할 왕의 몸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잔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오. 자, 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그대를 크게 염려하고 동정하시는 제우스의 사자요. 그분께서 장발의 아카이오 족을 당장 무장시키라는 분부를 내렸소. 이제야말로 그대가 트로이아인들이 길을 넓은 도시를 빼앗을 때가 되었으며 그 까닭은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여러 불사신들의 헤라가 간청에 모두 마음을 바꾸어 마침내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의 머리 위에 제우스의 뜻에 따라 재앙이 걸려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를 꼭 명심해 두었다가 꿀처럼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잊지 않아야 하오. 이렇게 말하고 꿈의 신은 떠났고 아가멤논은 이곳에 남아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 그는 그날로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빼앗게 되리라고 믿었다. 어리석도다. 그는 제우스가 꾀하는 일들을 알지 못했으니 제우스는 격렬한 전투들로 트로이아인들과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아직도 더 많은 고통과 탄식을 안겨줄 작정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가멤논의 귀전에 아직도 신의 음성이 쟁쟁했다. 그는 똑바로 일어나 앉아서 새로 짠 아름답고 부드러운 윗옷을 입고 큰 외투를 몸에 걸쳤다. 이어 번쩍이는 발밑에 아름다운 샌들을 메어 신고 어깨에 못 박은 칼을 메고 나서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호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들고 그는 청동 갑옷을 입는 아카이오족 함선들 사이로 걸어갔다. 이때 새벽에 여신의 아체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날이 밝았음을 알리고자 높은 올림포스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목소리와 낭랑한 전령들에게서 명하여 장발의 아카이오 이족을 회의장에 모이게 했고 전령들이 소집하자 그들은 이내 모여들었다.
그는 먼저 필로스에서 뛰어난 네스토르 왕의 배 옆에서 기상이 늠름한 원로들의 회의를 열었다.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는 현명한 계책을 짰다. 친구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신성한 밤에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신이 찾아왔소. 그는 얼굴이며 키며 몸매가 누구보다도 고귀한 네스토르와 매우 흡사했는데 내 머리맡에서 서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 자고 있군요. 말을 길들이는 현명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백성들을 돌보고 그토록 많은 일을 걱정해야 할 몸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자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오. 자, 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그대를 크게 염려하고 동정하시는 제우스의 사자요. 그분께서 장발의 가카이오족을 당장 무장시키라는 분부를 내렸소. 이제야말로 그대가 트로이아인들의 길 넓은 도시를 빼앗을 때가 되었음이요. 그까닭은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여러 불사신들이 헤라의 간청에 모든 마음을 바꾸어 마침내 의견을 일치를 보았소.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의 머리 위에 제우스의 뜻에 따라 재앙이 걸려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를 꼭 명심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고 단잠에 섰겠소. 그러니 자, 아카이오족 아들들이 무장하게 합시다. 하나, 우선 관례에 따라 말로 그들을 시험해보고자 나는 노가 많이다 달린 함선들을 타고 달아나라고 권할 테니 그들은 여기저기서 말로 그들을 제지해보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좌중에서 모래가 나는 필로스의 왕 네스토르가 일어섰다. 그들의 사이에서 그는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휘자들과 보호자들이여, 아카이오족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꿈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 거짓말이라 믿고 등을 돌릴 테이지만 아카이오족 중다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이가 이 꿈을 봤소. 그러니 자, 이 아카이오족 아들들이 무장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앞장서서 회의장을 나서자 호를 가진 다른 왕들도 모두 백성의 목자에게 복종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편 백성들은 그들의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수많은 벌떼들이 속이 빈 바위 틈에서 끝없는 행렬을 지으며 쉴새 없이 날아나와 포도송이처럼 한대 엉겨 봄꽃 사이를 여기저기 때 지어 날아다닐 때처럼 꼭 그처럼 숱한 부족들이 낮은 바닷가에 있는 그들의 함성과 막사들에서 떼지어 회의장으로 몰려왔다. 그리고 제우스의 사자인 소문이 그들 사이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며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회의장은 술렁거렸고 백성들이 앉으니 그 밑에서 돼지가 신음하는 가운데 큰 소란이 일었다. 혹시 소란을 지우고 그들의 제우스가 양육한 왕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하여 9명의 전령이 고함을 지르며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가까스로 앉아 자리를 지키며 소란이 그치자 통치자 아가멤논이 호를 들고 일어섰다. 그의 홀로 말하자면 헤파이스토스가 공들여 만들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바치자 제우스는 이것을 신들의 차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에게 주었다. 헤르메스 왕이 그것을 말을 모으는 펠롭스에게 주자 펠롭스는 다시 백성들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트레우스가 세상을 떠날 때아 양떼가 많은 티에스테스에게 물려주자 티에스테스가 이것을 다시 아가멤논에게 물려주어 수많은 섬과 아르고스 전역을 다스리겠다. 이 호를 기대어 아가멤논이 아르고스인들을 사이에서 말했다.
신의 지는 다 다나우스와 백성들의 영웅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나를 민큰 미망에 빠뜨렸소이다. 무정하시도다. 그분은 전에 튼튼한 성벽의 일리오스를 함락하고 경애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고 머리까지 끄덕여 다짐하시더니 이제 와서 사악한 속임수를 생각해내어 나더러 수많은 백성들을 잃은 채 아무런 명예도 없이 아르고스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막강하신 제우스의 즐거움인가 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많은 도시의 머리를 땅에 메어치셨고 앞으로도 메어칠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실로 막강하니까요. 그러나 이토록 훌륭하고 이토록 많은 아카이오 이족 백성들이 무익한 전쟁과 전투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더 적은 적과 싸워 아직도 끝장을 보지 못했다면 이는 실로 후세 사람들이 듣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요. 예컨대 우리 아카이오 이족 과 트로이아인들이 엄숙한 휴전 조약을 맺고 양편의 수를 세어볼 양으로 성 안에 사는 트로이아인들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우리 아카이오 이족이 10명씩 조를 짜고 트로이아인 한 명을 골라 수를 따르게 한다면 우리가 많은 10인조가 아마 수를 따라줄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것이요. 장담하건대 아카이오 이족 아들들이 성 안에 산 트로이아인들보다 그 많은 수가 더 많소이다. 하나 여러 도시에서 창을 휘두르는 전사들이 동맹군으로 왔고 또 이들이 힘으로 나를 제지해 내 뜻대로 일리오스의 변화한 도시를 침략하지 못하게 막고 있소이다. 어느덧 위대한 제우스의 아홉 해가 흘려 선제는 썩고 밧줄은 풀어주지 말았소.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은 집 안에 앉아 우리를 학수고대하건만 우리는 아직도 원정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소. 그러니 자, 모두 내가 하는 말하는 대로 합시다.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시다. 이 길이 넓은 트로이아를 우리 결코 함락하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로 그는 원로 회의의 결정을 듣지 못한 모든 군사들의 가슴속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회의장이 또 술렁거리기 시작하니 그 모습은 아버지 제우스의 구름에서 동풍과 남풍이 내리덮쳐 높이 치솟는 아카로스 해큰 물결과도 같았다. 마치 서풍이 세차게 불어와 무성하게 자란 곡식들이 뒤흔들리고 이삭들이 모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처럼 꼭 그처럼 그들의 회의장은 온통 술렁거렸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함선들도 달려갔고 그들의 발밑에서는 먼지가 하늘 높이 솟았다. 그들은 함선들을 붙잡고 신성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서로 격려하며 배를 띄울 도랑을 쳤고 귀향을 서두르는 그들의 고함 소리는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벌써 함선들의 버팀목들을 빼내기 시작했다.